아이쿠, 제분들 안녕. JJ입니다. 요즘 핫한 그 녀석 데려왔습니다. 2021년 원칩 챌린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JJTV. 네, 오늘 JJ가 먹어볼 거는 바로 파키칩스에서 나온 원칩 챌린지 장비를 정지합니다. 2021 2021년도 버전이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원칩 챌린지 많이 보셨을 건데, 보통 검정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얘는 새로운 에디션으로 나와가지고 노랑노랑한 색깔을 입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원칩 챌린지보다 좀 더 맵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운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저는 뭐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어봤습니다. 신길동 매운 짬뽕, 2018년도에 최초 성공자가 접니다. 디진다 돈가스 성공했죠. 한번 실패하고 재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원칩 챌린지도 역시나 했었고, 냉랭하게 매운 음식들 안 먹어본 게 없다 싶을 정도로 거의 다 먹어봤고, 위험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응급실 실려간 분들도 있고, 위에 구멍이 났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만 보시고 직접 도전을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맵부심 쩔어요가 아니고 진짜 영상을 찾아보세요. 먹었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위장약을 하나 흡입을 했고요. 그리고 빈속에 먹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바나나 두 개랑 우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경험이 있지만, 맨손으로 이렇게 만진 다음에 눈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고생을 좀 했거든요. 원칩을 만질 때는 장갑이 있는 게 좋다. 자, 그럼 속을 어느 정도 채워놨으니 지금부터 원칩 챌린지 이 녀석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원칩과 마찬가지로 뚜껑에 설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What to expect 해가지고 영어로 써 있고요. 스파이시 펀 아무튼 겁나 맵대요. 이게 관짝 모양으로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애니 라스워드 죽기 전에 할 말이님, 이 정도 너무 달콤합니다. 달콤해. 도전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How long can you last before getting on? 예전에는 5분을 버티면 성공이었는데, 지금은 너는 임마 약한 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분을 버텨야 힘이 있다 뭐 그런 소리고, 30분 같은 경우에는 졸라 세다. 1시간을 버티면은 인빈시볼. 뭐예요? 어쨌든 5분 이상 버티면 성공은 성공인데, 몇 분을 더 물 없이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강함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것들이 이거 원칩 팔아갖고 돈 좀 벌어먹더니 개수작을 부리네. 왜 더 힘들게 만드는겨? 1시간짜리를 누가 봐? 난 죽었다. 내가 이거를 성공을 못하면은 말을 못하게 되니까 매워서 뭐 이렇게 하라고 나와있는데, 아 저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원칩 정도는 뭐 달콤합니다. 일반적인 원칩이랑 색깔 비슷한데 불그스름한 끼가 돌아요. 기존에 들어갔던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라고 하는데, 그거에다가 정갈 그림이 들어간 이유가 스콜피온 고추가 또 있습니다. 풀네임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아무튼 기존 거보다 더 맵다는 소문이 있는데, 냄새도 맵냐고? 그 원칩 냄새랑 비슷해요. 조금 더 짠 냄새가 들어온다. 원칩 한 조각 도전! 오맨 달콤하네요. 어우 달콤하네. 달달하네. 와, 오 쎄하게 올라오는데, 야, 후, 아 평화롭다. 난 죽었다. 여보, 후, 아우 달콤한데. 어우 달달해. 일단 뭐 리뷰를 해드리자면, 달달해요. 기존의 원칩에 비해서 맵냐? 매워. 얼마나 맵냐? 원칩이 워낙 맵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매우면은 얼마나 더 맵다고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어쨌든 더 매워요. 혀가 잘려 나갈 것 같아. 땀이 줄줄 나고 있습니다. 예스. 이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침을 한번 삼키거나 이걸 해야 돼요. 그 타이밍을 벌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하고 침을 삼키고 물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맛이 기존의 원칩이랑 살짝 달라. 저도 뭐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어봤습니다. 기존의 원칩은 인공적인 매운맛밖에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정도 너무 달콤합니다. 얘는 진짜로 과자 먹는 맛도 조금 살짝 나고, 매운맛이 진짜로 얘는 그냥 고추 같은 거 엄청 매운 거 먹었을 때 고추이긴 하니까
그 캐롤라이나 리퍼에 비해서 살짝 정겨워요, 맛이. 맛은 정겨운데 더 매워. 가까이서 땀이 얼마나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젖었어요, 일단. 흥건해요.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럴 수 있다면 잠깐 혀를 떼가지고 여기다 놓고 싶어. 원칩 정도는 뭐 달콤합니다. 5분 지났대요. 언제가 가장 매웠냐면은 먹고 나서 이거 시작 버튼 누를 때가 제일 매웠어. 지금은 그때보단 좀 나아요. 근데 아직도 너무 매우니까 침은 계속 고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진다 돈까스 vs 뉴 원칩. 이게 더 매워요. 이거를 디진다 돈까스의 양으로 먹으면 진짜 디진다. 눈물이 나거나 그럴 정도긴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10분 정도 지나는 걸 보여드린 다음에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이 꺼지지는 않고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논스톱으로.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우유랑 아이스크림도 사놓고 일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오늘 깔끔하게 방종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확실히 버틸만 해줬어요. 살짝 평온해졌어. 결국 마무리는 먹방이 아니고 매운 거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솔직히 1시간 지나면은 안 매워요, 여러분. 10분도 안 지났는데 지금 아까보다 되게 버틸만 하거든요? 말도 많아졌잖아, 아까보다. 솔직히 지금도 그냥 불닭볶음면은 아니고 핵불닭볶음면 정도 먹었을 때 그 정도의 매콤함이 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5분 이상 지났는데 이제서야 핵불닭 정도가 맵다는 거, 혀가. 와우! 아우! 제가 이렇게까지는 뭐 보여드릴 뭐 필요는 없지만 나온 거 보이시죠? 더럽죠? 죄송해요. 그 정도로 맵다는 걸 리뷰는 애들 하자 되잖아. 리뷰어잖아 나. 아, 나머지 하나는 썸네일용이야. 썸네일용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걸 내가 하나 더 먹는다고 조회수가 달라지진 않아. 하나는 제수씨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원칩 챌린지 리뷰를 찍을 때 원칩을 그때도 두 개를 샀어요. 혹시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통 리뷰를 할 물건들이나 음식들은 두 개, 세 개씩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원칩을 사놨는데 하나를 까가지고 요만큼 똑 부러뜨려서 먹더니 매워. 내가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그랬던 게 있어서 못 먹어요. 내가 유튜버라서 막 신기한 음식들, 신기한 물건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건들에는 관심이 없는데 신기한 음식들은 한 입씩 다 먹어보려고 그래. 자기야, 그거는 먹으면 힘들 텐데 그래도 먹어보고. 아우! 이제 알겠죠?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 건지. 아, 지금 이제 안 매워요, 여러분. 10분 넘게 지났어요. 48분 남았는데 뭐 이거 달달하네. 달콤하네. 멀쩡합니다. 1시간 충분히 버텨요. 롤 한판 합시다. 아, 그리고 이거 얘기해야겠다. 아까 제가 너무 매워갖고 말을 얼버무렸는데 약간 인간적인 맛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쓴맛이 같이 나. 이게 기존 원칩 챌린지보다 더 써요. 이상하게 뭐 약을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 좀 나가지고. 자, 그러면은 나머지 1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이거 필요하지? 아니, 이제 씻으면 해야지. 근데 이거 땀 젖었어. 왜? 원칩 먹었어. 이거 추측해. 미안해요. 컴온! 자, 오인큐. 아, 나 미드 주세요. 솔직히 미드 주셔야죠. 자, 오케이, 렛츠고. 34분 됐거든? 아, 근데 진짜 지금 하나도 안 매워. 그냥 원래 상태가 됐어요. 아까 근데 사실 10분 지났을 때도 괜찮았어. 롤 고수인가요? 아, 롤이... 그쵸? 야... 그치? 좀 나... 하지. 아, 달달하지. 좀 약간 좀 라이엇이 좀 이상해요. 페이커한테는 미니언을 잘 주면서 나한테 안 주더라. 죽어! 죽어! 그렇지! 호! 어! 야, 이거는! 어! 어, 뭐야! 아이씨, 깜짝아! 아, 아, 저 미안들이 사면 돼? 아! 뿔 안 풀어줘! 아! 이야! 아, 깔끔하구만. 지금 몇 분 남았지? 4분 남았어요, 4분 남았죠. 아, 올 때 매우 딱 갈겨가지고 그냥. 네,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맵다는 감자칩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파키칩 원칩 챌린지 2021년 버전 도전을 해서 롤 두 판을 했으니까 1시간 20분 정도 참아낸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뭐 달달하네요. 살짝 속이 조금 뜨끈뜨끈한 느낌이 올라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서 식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세요.